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자갈밭 위로 흐르는 물이 아주 맑고 투명하죠? 여기는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월악산 자락의 송계계곡입니다. 이 계곡물은 3km만 더 흘러내려가면 충주호 청풍호에 닿고요. 이 위치는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되면 아이들이 물놀이로 발디딜 틈이 없을 명소인데요. 제가 하고 많은 계곡의 명소 중에 이곳을 콕 집어 보여드리는 속셈은 뭐 빤하겠죠? 저 위 중앙에 보이는 갈색 주택이 소개드릴 회장님 별장인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이고요. 저 멀리 병풍처럼 펼쳐진 높은 산은 월악산입니다. 정면 가운데 우뚝 솟은 안반의 봉우리가 월악산 영봉이겠죠? 저는 지금 월악산 영봉의 서쪽에서 월악산 영봉을 동쪽으로 바라보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오늘이 소개주택인 회장님 별장은 월악산 영봉의 서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좀 전에 회장님 주택의 앞쪽으로 흐르는 맑은 계곡 보셨죠? 그러니까 회장님 주택은 배산 임수, 배 월악 영봉 임 송계 계곡인 겁니다. 앞에 보이는 마을도로가 좀 좁죠? 회장님 주택으로 진입하는 유일한 도로인데 좀 좁은 것이 회장님 주택의 유일한 옥의 티라는 거 이실짚고 드리고요. 요 바깥대문 안쪽부터 회장님의 영토가 시작되는 건데 도로 왼쪽은 아니고요. 세멘트로 포장된 도로는 86평의 사도로서 회장님의 영토에 속하고 도로 오른쪽의 정원은 749평의 전으로서 역시 회장님 영토입니다. 회장님의 영토는 총 5필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2필지는 지금 걷고 있는 도로 86평과 지금 보고 계신 749평의 정원이고요. 한 필지는 주택의 앞쪽에 위치한 453평의 전이고 또 한 필지는 회장님의 주택이 위치한 222평의 대지인데요. 그러니까 주택을 중앙으로 하여 북쪽엔 749평의 잘 꾸며진 정원, 남쪽엔 453평의 텃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필지는 지금 보시는 2010년에 준공된 13평의 경량철골 쪽 창고가 있는 111평의 창고 용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회장님의 영토는 총 몇 평이다? 1621평. 8마지기가 좀 넘고요. 전체 토지 용도 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그리고 혹시나 행여나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회장님 영토, 회장님 주택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요 부동산의 주인이 그룹 회장님일 거라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토지의 평수가 워낙 크고 주택의 내부가 워낙 고급스러운 바람에 매매가가 결코 만만치 않은 9억인지라 여력 대신은 회장님이 샀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리하였다는 거 이해하시죠? 주택은 55평으로
2008년에 블럭구조로 준공이 되었고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의 넓은 다용도실의 구조이고요. 용수는 상수도, 난방은 심야전기, 취사는 LPG, 하수처리는 종말 처리 방식이네요. 이제 잘 꾸며진 정원과 주택의 외부 그리고 밭을 둘러볼 건데요. 주택 내부가 궁금하신 분은 14분 30초로 스킵하시면 됩니다.
오락산 영봉 아래 주변 풍광이 아주 시원스러운 전원주택입니다.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오락산과 송계계곡에 근접해 위치하고요. 3m 마을도로에 접한 장준 직사각 평지형의 계획관리 지역이네요. 배산 임수, 배오락 임송계의 2008년 준공 55평 고급주택이 있습니다. 토지는 대지 222평, 멋진 정원 749평, 텃밭 453평 등이 있고요. 웅장한 오락산 영봉과 시원스레 뻥 뚫린 뷰가 정말 압권이네요. 회장님의 별장주택으로 권해드리는 희망 매매금액은 9억입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